우리 교과의 주제가 바울이었죠. 바울.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다섯 권의 책인데 그것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 신약의 모세오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 육신이 되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느냐?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고 사단은 거짓말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천지 만물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시는 말씀, 율법에 도전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도전했어요?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억압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억압과 독재로부터 이 하늘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역자가 아니라 이 하늘을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게 혁명가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이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 내어 쫓겼지만 그를 완전히 죽일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힘을 사용했으면 사단은 죽일 수 있지만 다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 다른 이 사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분이 즉 율법을 말씀하시던 분이 율법의 준수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이 율법은 이게 글자로 써 있잖아요. 글자인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즉 글자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글자가 설교가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글자가 행동이 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요한복음 밑에 요한복음이 총론이라면 공관복음이 세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밑에 공관복음이 세 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뭐가 많이 있냐면 설교가 많이 있어요. 설교가.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쓴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그 요소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설교, 즉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잘 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죠.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의 진정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술했어요. 그래서 진짜 마가복음의 배우 저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살겠어요? 로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로마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자꾸 성경 인용하고 설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행동이 들어있어요. 행동이 들어있어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데 거기다 설교만 자주 써보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비유. 그 비유를 보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요, 뭐가 강조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처럼 싸우고 전쟁하고 죄짓고 쫓겨나고 그런 그 헬라의 그 신화에서의 그 신들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사람과 뭐 사람의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인튼 면모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비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론 밑에 공관복음 세 권인데 공관복음 세 권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복음의 계통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연결되고 말씀이신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복음 체계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을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의 총론인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신약오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 남은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왜 쓰여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왜 여기다가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되심을 강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명령자가 아니라 입법자나 율법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자로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설명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킨 율법은 사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신 일은 사람이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 없이 율법을 지켰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들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섬길 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누가복음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율법 지킬 수 있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고 우리도 흠없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아닌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성경 하나를 더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그 바울이 활동한 그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흠없는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있어야만이 누가복음이 빛을 바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부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오경의 체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누구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내 이야기가 마지막 때 사는 사람,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대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보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신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낙원이 진짜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5경의 이 체계를 통해서 두 개의 갈래의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 이제 아 지우고요. 하나는 마가복음 계통의 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계통의 복음이 두 갈래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제가 그 생략했습니다. 그 위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배후에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짝이라고 그랬죠. 사실 누가는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바울을 떠나가지 않은 소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행적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행적이 정식 사도인 베드로가 아니라 비공식 사도인 평신도 사도인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공식 교단,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목회자예요. 총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총회의 파견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채용하고 직접 쓰시는 사도예요. 그러나 총회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사람은 총회에서 파견한 바 없는 그냥 평신도 사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둘 다 다 사도예요. 잘 보세요. 바울은 평신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총회를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체계에 총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계통의 복음이 있고 평신도 사도인 바울에 속한 이 바울 복음이 두 가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쓴 책이 누구냐면 뭐냐면 말이죠.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삼각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가요.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에요. 총론.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만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써져야 하는가는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당이 난무했다. 심지어 총회장인 베드로까지도 그 할례당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그 배경이 이 갈라디아서에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울 복음의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총론으로 하고 바울이 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잘 보세요. 이게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삼각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AD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예, 분명치 않은데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자로 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14권이 돼요. 과반수를 딱 하나 넘깁니다. 그 신약의 27권 중에서 평신도인 바울이 과반수를 넘겼어요. 혼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의 비중은 이 평신도들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체계의 그 분포, 이 퍼센티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일하려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저기 세연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변호인이 되려면, 변호사가 되려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이 땅에서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는 육체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성소 안에 내 지성소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구조도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이 구조를 잘 뜯어보면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이 저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아주 구조가 아주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복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에 또 뺄 수 없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브레이크예요.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믿음은 행위를 부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율법주의 핵심이 행위잖아요. 행위.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를 다 부정을 해버리면 믿음이 행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꿔서 내 행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하던 내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로 행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행위는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행위가 필요한데 내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건데 주인을 바꾸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안 돼요?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빙자해서 행위를 부정할까 봐 야고보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행위. 거기 앉아.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행위나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믿음은 지금 이제 일반 계시교에서 말하는 대로 행위를 부정하게 되고 율법을 마음대로 변기할 수도 있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기로 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책의 기능상 이 복음 바울 복음의 아주 기묘한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고 야고보라고 하는 다른 그 사도의 그 브레이크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 복음의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비서인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가복음의 구술자는 베드로입니다. 비서가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계통은 베드로가 자꾸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보면 베드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유다서예요. 유다서.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 복음의 배경에는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할례당. 아. 그런데 이 그런데 베드로 복음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것을 깔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니굴라당,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행위. 그 다음에 할례당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다른 배경에서 쓰여졌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핵심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영지주의가 좀 그 이상 박사가 주장하는 그런 것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은 다르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부터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우리 행동은 그냥 타락한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행실을 강조합니다. 행실. 행실을 강조해요. 너희의 거듭난 것이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것이니 너희의 행동이 그리스도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이 베드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 복음의 배경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베드로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가 시한편을 지으려고 로마의 그 나무집들 다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로마 황제에게 막 돌아가게 됐어요. 저 황제란 놈이 좀 미쳐가지고 저렇게 불질렀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가 혼숙하고 제가 아주 음란한 놈들이다 이런 누명들이 소문들이 막 떠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흠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도 할 말이 없도록 흠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행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인정할 만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흠을 잡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의 복음은 뭐냐? 바울의 복음은 율법주의를 질타합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이 사람 안에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어요. 이 왕의 자리에 원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왕을 내어쫓았습니다. 에덴 동산 내어쫓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같이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될까요? 그 말이 바로 왕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이기적이고 안 가르쳐줘도 저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라는 것이 반드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원죄를 극복할 수 있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래의 의, 원의를 믿으면 이 원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에 내가 있으면 첫 번째는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된다. 정욕의 노예. 그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방인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거기에는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쑥덕쑥덕하는 자, 분파주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들의 삶, 나 중심적인 사람들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을 지켜도 그 내면을 보면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 바울이 연구를 해보니까 율법을 지켰는데도 왜 율법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느냐? 그거는 바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이다. 이 중심에 있는 자,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사람의 행위이지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주의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이 이게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3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왜 율법의 의의를 충족할 수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말. 우리 안에 진짜 왕이 필요한데 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은 자 이렇게 탐스럽고 이렇게 보암직하고 이렇게 먹음직한 열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이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자 너희들에게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랬지. 복숭아, 살구 다 먹으라고 했지만 저거는 이것에 비하면 값없는 싸구려들이야. 싸구려들. 진짜 맛있고 진짜 효력이 있고 진짜 좋은 것은 이 열매인데 하나님은 값싸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줬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주지 않으시는 욕심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인간의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아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이 혼자 다 차지하시고 우리의 율법을 강요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들이 왕을 바꾼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고 값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바치시는 모습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그 착각에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진짜 정말 그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자아가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부활하시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될 때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예수의 본성. 죄를 미워하게 되는 본성.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본성. 율법을 사랑하는 본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게 되니까 전에는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도 그때 못 갔던 그 거리를 이제는 그것이 너무 좋고 사랑하게 되니까 심리도 가고 남는 거예요. 왜 심리를 갈까요? 길이 심리에서 끝나니까 심리지 길이 백리까지 있으면 백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백리고 천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오리를 가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역스러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중심에 나를 둔 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무모함, 그것을 로마서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바꿔야 된다? 너를 바꿔라, 사람을 바꿔라, 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라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뭘 강조했어요? 인자 되심, 사람 되심을 강조했죠. 그 누가복음의 개통인 바울 복음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행동을. 그 행동을 강조하는 베드로 복음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두 계통인데 바울 계통이 있고 베드로 계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계통은 사람을 강조하고 베드로 계통은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복음이지.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속에 있는 균형을 깨트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의 거듭난 것이 점없고 흠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 너희도 흠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 중심의 마음보를 바꾸라. 네 중심의 섬기는 자를 바꾸라. 네 중심의 왕을 바꾸라. 그러면 할 수 있다? 바울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도 남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복음과 사람복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한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두 계통을 신약에서는 성경의 구조상 구조 그 이 체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그 계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민족과 나라를 논하기 전에, 교회를 말하기 전에, 가정을 말하기 전에 누가 바뀌어줘야 돼요?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에 대해서 얘기가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자, 욥과 예수님이 여호와가 내 길을 걸었습니다. 욥을 두고. 사람이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욥을 봐봐,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데 복을 거둬들이면 입장이 달라질 거리요.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욥이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기 때문에 욥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욥이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 욥이 순전한 삶이 살았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야 됩니까? 사단도 인정해요. 즉, 사단도 인정할 만큼의 순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이것이 대쟁투에 관한 순전함입니다.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순전함은 하나님만이 알아보는 순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판에 증거물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했죠?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볼 때도 스데반은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바울조차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순결함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흠 없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로? 품성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흠 없으면 품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대쟁투에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품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쟁투를 모르는 사람은 야, 품성이 있어야 구원받냐? 아니죠. 품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면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문제는요.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역할은 뭐냐면 그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품성 문제, 뭐 고기 먹어야 구원받냐, 시골 생활에 구원받냐, 이런 말 하는 것은 대쟁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을 때 그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선물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신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은 마지막 때 종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무기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험을 보면요. 우리가 평신도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평신도지만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의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의 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중간에 끝났어요.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왜냐? 마지막 때에 이 사도행전을 완성해야 될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후편은요, 마지막 때 누구에 의해 써야 될까요? 바로 바울의 얘기는 우리들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생긴 것이 못생겼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냥 잘생기고,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그 어디 뭐 용기도 없는데 아주 못생긴 사람을 택해서 키도 작은 사람을 택해요. 예, 아주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택해 쓰셨는데 우리처럼 번듯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정말로 진리를 위한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잘못된 곳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이고 살기 편하게만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울같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도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그 깨달았을 때는 가정도 아마 바울이 왜 홀로 다녔느냐? 바울이 마누라한테 쫓겨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의원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횟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산헤드린 그 의원, 국회의원의 지위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가말리아의 후예인 이 서울대학 출신의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단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마 그 부인한테도 내가 쫓겼을지도 몰라요. 부인이 집을 나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별 안 써. 이게 사실 그 쓰기가 뭐 민망하잖아요. 바울이 사내들인 뒤에 때 부인은 다른 사람과 바람 맞고 나갔다. 이런 얘기는 안 쓰고 그냥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바울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보다 엄청난 이 우러러움을 받는 사람이 이름도 핏도 없이 이방의 세계에 나가서 텐트나 지으면서 천막 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목 잘려 죽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의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예요. 그의 명예, 그의 이 가문의 명예, 자존심 다 포기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담의 세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향하고 내가 한번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정직한 열망이 있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흔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제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평신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목회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하여서 이 일을 마치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 사람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운동은 나 같은 사람도 쓰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거지 나만 쓰여질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합니다. 헌신하여서 쓰여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